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수록곡 프리티 세비지가 타이틀곡인 러브식 걸즈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크리틱스 픽 시리즈 코너를 통해 블랙핑크의 D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아울러 평론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맥인 자체 순위를 소개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빌보드 평론가들이 꼽은 D 앨범 최고의 곡은 3번 트랙인 프리티 세비지였는데요. 이 곡은 감각적인 비트 위에 폭발적인 드롭 파트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예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블랙핑크 특유의 강렬한 걸크러쉬가 돋보이는 노래인데요. 빌보드는 프리티 세비지에 대해서 모던 트랩 장르에 우수한 요소들을 더한 곡이라며 블랙핑크만의 개성이 뚝뚝 떨어진다 라고 평했습니다. 타이틀곡인 러브식 걸즈는 2위를 차지했는데요. 러브식 걸즈는 세련된 멜로디와 레트로한 사운드에 블랙핑크의 파워풀한 보컬이 더해진 곡으로 지수와 제니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빌보드는 이 노래를 두고 음악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를 신선한 미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블랙핑크의 포부를 드러낸 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보드는 D 앨범을 전체적으로 완전 무결한 앨범이라며 모든 수록곡이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팝 그룹인 이유를 증명한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블랙핑크는 D 앨범으로 자신들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창조해냈다라며 앨범에 수록된 8곡은 블랙핑크 고유의 매력과 도전 정신을 제대로 드러냈을 뿐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남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무려 5천만 명을 돌파해 화제인데요. K-POP 아티스트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최초의 대기록입니다. 지난 5일 소속사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서는 사상 두 번째 기록인데요. 블랙핑크보다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한 아티스트는 캐나다 출신 팝스타 저스틴 비버이며 저스틴 비버는 2009년에 데뷔한 이후 약 10년 만에 5천만 고지를 밟았습니다. 2016년 8월에 데뷔한 블랙핑크는 4년여 만에 5천만 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블랙핑크는 특히 2019년 미국 팝 시장에 본격 진출해 월드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무서운 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블랙핑크가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수백만 명의 새로운 유튜브 구독자가 유입됐습니다. 블랙핑크는 최근 3개월 사이 선 공개한 싱글인 How You Like That과 아이스크림 정규 1집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로 글로벌 음악 시장을 연이어 강타하며 1천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의 총 누적 조회수는 무려 126억 회에 달했습니다. 데뷔곡인 붐바야와 휘파람을 비롯해 얼마 전 13억 뷰를 돌파한 뚜둣뚜둣 뮤직비디오 등 무려 21편이 억대 뷰 영상입니다. 특히 기존 히트곡들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증가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 지난 2018년에 공개한 뚜둣뚜둣 뮤직비디오의 경우 10억 뷰에서 11억 뷰까지 불과 4개월, 11억 뷰에서 12억 뷰까지는 3개월, 12억 뷰에서 13억 뷰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2개월밖에 소요가 안 돼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됐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의 내면 연기가 빛난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1억 뷰를 돌파한 러브식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3일째 24시간 내 영상 1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가 아는 형님 멤버들을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오후 한 매체에서 취재한 결과 블랙핑크는 완전체로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블랙핑크는 오는 8일 아는 형님 녹화에 임할 예정인데요. 블랙핑크의 촬영부는 오는 17일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블랙핑크는 지난 2017년 8월에 JTBC 아는 형님에 한 차례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블랙핑크는 수준급 입담은 물론 아는 형님 멤버들과 유일무이한 케미를 자아내면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반가움을 안겼습니다. 약 3년 만에 아는 형님의 교실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는 블랙핑크가 이번에는 또 어떠한 새로운 레전드 방송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